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 수배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어젯밤 서울 조계사로 피신했다고 민주노총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계사 근처에 사복 경찰을 배치했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민주노총은 어젯밤 10시 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피신해 조계사 측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도 조계사 인근에 사복경찰 수십 명등 경력을 배치한 상태입니다. 한상균 위원장은 올해 노동절 집회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한 위원장이 지난 14일 도심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잡고 검거 전담반을 확대하는 등 검거 총력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다음 달 5일에 또한번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농민이 여전히 위중한 상태라며 경찰의 살인 진압을 규탄하고 현 정부의 노동계약, 농업 말살 정책, 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집회 주최 측에 대한 엄벌 방침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또 한 번 도심에서의 대규모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